조현주 역을 맡았습니다.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작품에는 현민이와 제가 주로 인사를 드리고 저희 지연이도 함께하게 될 것 같고요. 연습량은 사실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보다는 아주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공연을 서고 있는데요. 틈틈이 저희 멤버끼리 스케줄을 병행하면서 다른 스케줄 안에서도 이제 쉴 때마다 연습을 했고 그래서 더 부족한 무대를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공연하면서도 더 열심히 해서 네 좋은 모습,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마음만큼 준비를 못했던 게 사실이어서 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제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하고 그럴 시간도 사실 없었어요. 공교롭게도 첫 작품이 그랬기 때문에 대신 제가 선택했던 건 학창시절의 이야기고 여고 시절의 우정 이야기라면 저도 충분히 경험을 했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학창시절을 많이 떠올리면서 제가 교실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친구들하고는 어떤 제가 되어서 어떤 성격이 되어서 놀았는지 또 좋아하는 오빠 앞에서는 또 어떤 제의 모습이 되었었는지 저의 과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네,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